자, 이제 27장 완료 분사 구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분사 구문을 하면 보통 형태가 이렇게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져 있고 뒤에 주절이 나와 있는 요런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일단 앞에서 분사 구문으로 배웠습니다. 물론 이 분사 구문은 주절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요런 기본적인 형태 말고 첫 번째로 배울 게 완료 분사 구문이고, 두 번째로 배울 게 수동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에서 나와 있듯이 완료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뒤에 나오는 이 주절보다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완료 분사 구문을 쓰고, 수동 분사 구문은 말 그대로 그냥 수동이에요, 수동. 의미가 수동일 경우에는 수동 분사 구문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완료 분사 구문은 having PP로 시작하고, 수동 분사 구문은 그냥 PP로 시작한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주절이 온다는 거. 요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자, 왼쪽 편에 나오면, 자, 1번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나오죠.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과거의 경우 형태는 having PP를 이용해서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료 분사 구문을 배운다면 당연히 단순 분사 구문도 있겠죠. 요두 개를 비교해야 되겠죠. 형태는 단순 분사 구문은 그냥 동사 원형의 ing 형태고, 완료 분사 구문은 having PP의 형태인데, 요거는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과 같을 때 단순 분사 구문을 쓰고,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설 때 과거인 경우에는 완료 분사 구문을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 단순 분사 구문에서는 being PP를 쓴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뭡니까? being도 생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PP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주면 되고요. 완료 분사 구문도 having been PP를 적어도 되는데, 요 앞에 있는 having been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분사 구문이든 완료 분사 구문이든 수동이 될때 PP로 시작하는 형태를 많이 볼수 있고, 이렇게 having been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석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주절보다 과거 시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다 생략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고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을. As I live in the country, 내가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I was very healthy. 나는 매우 건강하다 이 말이죠. 자, 일단 시제 주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as를 없애고 그 다음에 주어를 없앴습니다. 시제는 was, lived, 과거 같기 때문에 이걸 그냥 현재 분사형인 living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는 그냥 단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를 보면 As I finished my work, 내가 일을 끝냈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갈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주어는 같아요. 감을 없애고 없앴는데 finished 이 시제는 과거가 되고 지금 갈수 있는 건 현재가 되겠네요. 과거에 일을 끝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갈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finishing으로 쓰지를 않고 having finished 이렇게 완료 분사 구문을 써서, 아, 일을 끝낸 시점이 내가 지금 집에 갈수 있는 시점보다는 더 과거에 일어났구나. 요 완료 분사 구문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번을 보세요. being PP나 having been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옆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PP로 그냥 완료 분사 구문, 아, 수동 분사 구문이 오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 시험에서 뭐가 되냐면 요 앞에 만약에 PP가 있고 그 다음에
ing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PP는 수동 분사구문이고 이거는 단순 분사구문인데 능동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 문장에서는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된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이 주절에 있는 주어를 여기다가 갖다 대서 이 관계가 수동인지 능동인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문이면 수동분사구문을 쓰고 그냥 단순 능동분사구문이면 그냥 현재분사 ing형을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예문에서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냥 stayed up late last night이죠. 자, 뭡니까? stay, 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가 뭔가 머무르다가 아니고 내가 깨어져 있는 것이니까 주어가 I죠. 나는 지금 졸립되죠. 이 I를 뒤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주어를 이어봤을 때 I what 뭐고 I was가 아니죠. 시제가 과거니까 I was stay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어젯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기 때문이니까 이건 뭐 because가 오면 좋겠네요. 내가 어젯밤 늦게까지 stay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졸립대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고 지금 이거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일단 because를 없앴고 I를 없앴고 그 다음에 was를 적을 건데 시제가 과거였기 때문에 having been을 적고 그 다음에 PP인 stayed up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having been까지 생략할 수 있다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 분사구문은 가끔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key sentence를 보면 having met him before죠. 그를 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일단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완료 분사구문이구나. I cannot remember his name. 나는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를 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요. 만났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 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 이건 양보구나.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접속사절로 바꿔 준다면 자, 일단 although를 먼저 한번 적어 봅시다. 비록 뭐뭐 일지라도 주어는 주절에 있는 주어 I를 쓰면 되겠네요. Having PP니까 앞에가 현재기 주절의 시제가 현재기 때문에 이 부사절의 시제는 과거가 돼서 그냥 met him 이렇게 해주면 내가 과거에 그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두 번째 보세요. 여기서도 완료 수동 분사구문이라고 뭐 명명은 하겠습니다. 자, he 받쳤단 말이면 차에 받쳤어. He is wearing a cast. cast니까 뭡니까? 이거 기부술하는 거죠. 우리 깁스를 하고 있다. 다리에 이 말. 자, 차에 치였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일단 해석을 해보니까 이건 because겠네요. 자, 일단 접속사 뜻은 잡았고 뒤에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he를 잡고 그 다음 동사를 적어야 되는데 완료 수동입니다. 그죠? 앞 주절의 시제는 is 현재지만 이 because 절은 이건 과거의 시제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was hit 이러면 됩니다. by a car 그 다음에 주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에 의해서 받쳐짐을 당했다. 차에 치였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was hit 치였기 때문에 he is wearing 지금 깁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료. 그런 다음에 이 자체가 was hit이라고 수동이기 때문에 완료 수동 having been 이때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해서 그냥 hit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음 having got a satisfying result. 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완료 부정사가, 완료 분사구문이 맞죠? 그녀는 gave a big party죠. 큰 파티를 했다. 자, 여기서 gave, 이 자체도 지금 과거네요. 그럼 요 앞에는 완료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의 어순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할게요. Because 누가 자, 주어는 시인의 그녀가 그러면 얻었다가 깨었으니까 뭔데? Had got 이러면 되겠네요. A satisfying 이런 식으로 이때 이렇게 뭐고? 과거 완료가 와서 이건 대과거의 의미. 자, 그 이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녀는 큰 파티를 열었었다. 그 파티를 열기 그 이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료 분사 구문이 온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완료 분사 구문이고, 그 다음에 요 책에는 따로 뭐 이러면 안 되어 있는데 이 수동 분사 구문도 꼭 중요하니까 같이 완료 분사 구문과 수동 분사 구문 종류가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